자, 반갑습니다. 저는 꿈TV의 꿈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오랜만에 공포의 리뷰를 한번 진행해보겠습니다. 사실 오늘 리뷰할 제품이 뭔가 오늘 컨셉이랑 뭔가 잘 어울려가지고 오늘 무서운 곳을 왔어요. 자, 어쨌든 간에 예전에 공포 특집 같은 거는 좀 여러 번 했었죠. 뭐 공포의 몰카도 했었고, 지금 오늘은 기억나는 컨텐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그 공포의 보드게임인가? 그거를 요 위치에 와가지고 찍었었던 것 같거든요. 요 근처였던 것 같은데 굉장히 무서운 곳에 와있어. 어, 왜 그래? 그때는 둘이 왔었는데 오늘은 혼자 와가지고 좀 더 소름 끼치고 더 무서운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오랜만에 이게 공포의 리뷰를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어떻게 리뷰를 했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때마침 그거 내가 저장해둔 게 있어. 요거 공포의 보드게임 할 때 그 당시에 공기를 제가 저장을 해놨거든요. 여기 공기하고 기억을 좀 저장을 해놨습니다. 이거 냄새를 맡으면 기억이 날 수도 있어. 물을 먼저 세 번 뿌리고. 아 그렇게 했었구만. 맞아. 아 정확하게 기억이 나. 개구멍으로 가 있어. 누구세요? 내가 너무 빨라서. 아 누구세요? 아니 지나가다가 어떤 바보가 있길래. 너였구나. 어? 아니 갑자기 너가 여기서 나온다고? 지나가도 들렀어요. 어? 잘 됐다. 오늘 공포의 특집 할 거거든요. 아 공포요? 네. 옛날에 공포의 보드게임 기억나시죠? 뭐? 기억나지? 기억나지? 또. 기억나지? 그때 그거구나. 그때 요 근처에서 했었어. 아 그래서 오늘은 뭘 리뷰를 할 거냐? 러블 쪽에서 신제품이 또 등장을 했습니다. 요즘 러블가 굉장히 발전을 했습니다. 로블록스라는 게임 알아요? 로블록스? 로블록스라는 게임 알죠? 아니 아니야. 그 로블록스라는 게임에 이제 좀비 어택이랑 닌자 레전드라는 게임이 굉장히 유명한데 거기에서 활용할 수가 있는 러블 신제품이 나왔다고 합니다. 바로 요 지금이다. 깜짝이야! 짜자잔! 로블록스 좀비 어택 코브라! 닌자 레전드 스콜피언입니다. 오늘 그래서 옛날 게임 속으로 공포의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비 어택의 코브라부터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 사이즈부터가 호감 중에 호감입니다. 이 정도 사이즈는 돼야 너무 아니겠습니까? 총은 이런 식으로 총 앞부분 있고요. 그다음에 총 몸통 탄창. 자 그리고 총 6발의 다트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조립은 뭐 간단하죠. 그다음에 탄창에다가 다트를 꽂아 두고요. 손잡이가 이런 식으로 달려 있습니다. 오오 꽂혔어. 자, 반대쪽으로. 오케이. 자, 일단 다음에 탄창까지. 저희 팔 기름보다도 길어요. 왜 못 빨았나? 뱀이 어떻게 공격해? 풀숲에 있다가 먹이를 잡아먹잖아. 그런 것처럼 풀숲에 딱 숨어 그 한 마리 뱀처럼 딱 연출을 할 수가 있어. 한 마리의 뱀 같은 저격으로. 와 코브라에 이런 아주 매서운 눈하고 이빨도 달려있습니다. 와 그리고 뱀 가죽처럼 뱀 비늘을 이런 식으로 표현해놓은 모습. 자 그리고 요쪽에는 바닥에다가 딱 놓을 수 있는 이각대가 이런 식으로 존재를 해가지고 딱 접고 피고 정확도에 이제 도움을 주겠죠 이 친구가. 자 그리고 역시 저격총답게 스코프가 달려 있습니다. 야 보여? 보인다고? 오 봐봐 보여? 오 진짜야 보이냐? 오 야! 자 그리고 뒤쪽에 갸머리판 이런 식으로 생겨 있네요. 자 그리고 장갑 손잡이가 노란색으로 돼 있어가지고 이게 좀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요. 상당히 멋있는 그런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친구의 발사 방법은 뭐 저격총이랑 똑같습니다. 손잡이를 와 나 이 소리가 너무 좋아. 와 딱 장전을 해준 다음에 여기다 딱 넣어주고. 와 오 세다. 야 이거 저격총이라서 그런가 엄청 세. 또이 이따가 한번 정확도 테스트와 파워 테스트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친구도 이런 식으로 쿠폰 번호가 들어 있습니다. 요걸 입력하게 되면 이제 로블록스에 이 코브라를 직접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게임 속으로 이 코브라가 그대로 들어가. 심지어 퀄리티 더 좋게 들어가. 내가 스나이퍼 스타일이잖아. 나 옛날에 니네한테 막 스나이퍼 쏘고 막 그랬던 거 기억나지? 아니? 아! 기억나는 거 같아. 완전히 기억나지? 자 어쨌든 간에 너무나 멋있는 코브라였습니다. 아니 근데 오늘 공포의 리뷰 시간인데 이거 이렇게 재밌게 해도 돼? 좀 안 무섭지 않아? 하지마! 하지마! 하지 말라고! 자 어쨌든 이번에는 닌자 레전드의
스콜피온을 한번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기는 조금 아담하지만 굉장히 특색있는 그런 너프건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콜피온의 모습입니다. 와, 문양으로 표창이 아주 멋있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너무 이쁜 부분 발견했습니다. 와, 이거 봐. 오, 질감이 오, 질감 표현이 뭔가 그 닌자핑의 그런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문양이 되어 있어요. 와, 디테일. 오, 여기 그리고 이런 쇠사슬, 검 눈잡이 이런 식으로 달린 거네. 멋있구나. 이거 장전 눈잡이랑 권총 눈잡이 무슨 모양 같아? 손잡이? 그치! 뭔가 닌자들이 갖고 다니는 그 검 손잡이 있잖아. 그거를 이런 식으로 표현해 놓은 거야. 그러면 뽑으면 칼이 나오나? 아, 뭔 소리야! 엄마! 너! 야! 자, 그리고 다트는 총 6발, 초록색과 또 주황색이 섞인 이 스콜피온의 너프와 이제 동일한 색상으로 다트가 또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 친구는 이 앞쪽에다가 6발을 장착할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자, 장전은 여기 장전 손잡이를 장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 2, 1. 어? 야, 큰일 났다. 어, 뭐야, 어디 갔어? 야, 이제 먹었다. 어디? 아니, 저 멀리까지 날아갔어. 되게 조용하게 나간다. 이 친구도 매력 있는데? 멀리 나가는 거 보니까 정확도도 엄청 좋을 것 같은 뭐 그런 느낌이 드네요. 이렇게 장착하는 너프들은 대부분 한번 발사할 때 두 발씩 나가는 거 아니지? 너무 빨리 달아. 딱 한 번, 두 번, 세 번밖에 발사할 수 없잖아. 근데 이 친구는 한 발씩 나가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이런 식으로 해서 총 6발을 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장점이라고 봅니다. 이 친구도 이런 식으로 또 쿠폰이 달려있기 때문에 이 친구를 이제 로블록스 쿠폰에다가 입력하면은 닌자 레전드에서 스콜피온을 직접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소식이 있습니다. 이제 너프 허브라는 게 고품 예정이라고 합니다. 허브? 곤지암? 아, 하지마! 곤지암 얘기 안 돼! 야! 이제 작년 너프 허브에 이어서 올해 이제 너프 아일랜드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로블록스 게임하는 이제 가상 공간에서 다양한 너프건들을 쏴볼 수가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합니다. 이 코브라도 그 너프 아일랜드에서 게임도 직접 해볼 수가 있다고 하네요. 모토블리츠 등 너프 신제품들이 공개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또 한번 쏴봐야 되겠죠. 제대로 파워 테스트에서 대결, 그리고 정확도 테스트에서 대결, 그리고 마지막 극한의 대결, 이렇게 세 판을 해가지고 진 사람은 오랜만에 물 싸대기 어때? 물 그냥 확! 물 딱 끼얹어버리는 애들한테는 벌칙이 될 것 같고, 지금부터 게임도리와 파워 테스트부터 시작합니다. 렛츠고! 아니 근데 파워 테스트 뭘로 해야 되냐? 혹시 뭐로 해야 되냐? 왜 달걀이 있어? 먹으려고 갖고 왔어. 오케이! 파워 테스트! 달걀 깨기 들어갑니다! 3, 2, 1! 안 맞아. 아! 맞춰야 될 거 아니야! 영점 잡았어. 자, 합니다. 3, 2, 1! 안 비싸! 안 비싸! 아, 잠깐만! 3, 2, 1! 오케이! 어! 야, 깨졌어! 야, 이거... 이거 삶은 달걀이다! 아까 말했잖아, 배고파서 가져왔다! 아, 이번 파워 테스트 폐지! 폐지! 자, 제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기다가 지금 휴지 두 칸을 붙여놨습니다. 휴지 끊기? 휴지 먼저 끊는 사람이 있는 거야. 번갈아서 쏘는 거야, 오케이? 이번에는 게임돌이가 성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쏘게! 오케이, 3, 2, 1! 우와! 오! 일단 파워 좋았어. 자, 내 차례. 이태를 맞춰야 돼, 그래야 끊어지지. 자, 갑니다. 3, 2, 1! 끊지 않았어! 끊었어! 이걸 맞춘다. 3, 2, 1! 오! 맞췄어, 맞췄어! 자, 나 차례. 그렇지. 와, 끊었어! 우와! 내가 한다. 하고 만다. 우와! 우와! 자, 내 마지막 마무리. 오케이! 오! 우와! 우와! 와, 진짜 다 끝났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잘 가라. 오 마이 갓. 승리! 자, 이번에는 정확도 테스트입니다. 여기다가 병뚜껑을 채워놨습니다. 몇 번 안에 맞추냐예요. 자, 저부터 합니다. 자, 첫 번째 발. 한 발. 딱 세 발 안에 맞춘다. 야, 어디 맞니? 너무 무리하다. 이제는 좀 맞춰줬으면 좋겠어. 3, 2, 1! 아버지 원수. 오케이! 야, 코브라로 병뚜껑을 맞췄네요. 자, 다음은 깸돌이 차례입니다. 쟤는 일곱 발 안에는 못 맞추겠지만 내가 보여주겠어. 3, 2, 1! 우와! 야, 대단! 자, 마지막 대결, 극한의 대결입니다. 마지막 극한의 대결, 저기 초를 세워놨습니다. 초를 맞추는 게 아닙니다. 불을 꺼야 됩니다. 이거 번갈아 감수 쏘자. 아, 내 무서워, 내가 이거 해봐. 자, 성공. 여기서 진 사람 불사대기예요. 한 번에 끝내지 마. 3, 2, 1. Let's go!
야! 와, 야! 오, 이 끄겠는데 진짜? 3, 2, 1. 아! 맞추지 마라. 맞추지 마라. 자, 3, 2. 하다. 자, 내 차례. 아버지 원스. 아! 3, 2, 1. 와, 안 돼. 안 돼. 오, 오. 자, 여러분들, 제가 패배했습니다. 야, 웃지 마. 오늘 뭐 공포의 리뷰 뭐 이런 거. 시끄러, 시끄러, 시끄러. 벌칙이나 받아. 약속대로 물따기 맞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한다. 어, 뿌린다. 뿌려. 해, 해, 해. 뿌린다. 뿌려. 뿌려, 뿌려, 뿌려. 겜돌. 겜돌. 아, 장난치지 마. 장난치지 마, 나와! 뭐야, 어디 갔어? 뭐야? 뭐야! 출발! 이 겜돌이와 함께 공포의 리뷰 시작해보겠습니다. 아, 머리 아! 기억나지? 또렷하게 기억나지? 자, 어쨌든 간에 코브라였습니다. 야! 기억나지? 또렷하게 나지? 자, 어쨌든 간에 코브라였습니다. 공포의 리뷰 시간이잖아. 이렇게 즐거우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야, 하지마! 하지마! 무서워, 하지마. 봐. 왜 나 혼자 하고 있었던 거야?